아, 참 선생님이 깜빡하고 밑에 문제풀이를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좀비에 대한 설명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정상인처럼 보입니까?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He looks like a normal person. 그는 정상인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인처럼 보인다라는 말은, 자, 이런 문제를 풀땐 동그라미 X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looks like a normal person.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글에 나온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고요. 얼굴이 창백하다라는 표현. He has a pale face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동그라미죠. He has a pale face. 오케이, 그다음에 사람처럼 심장이 뛴다라는 내용은 있나? 없죠. His heart doesn't beat. 그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 표시하고 그다음에 뭐 his heart doesn't beat. 그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라는 내용은 여기에 he가 생략됐다 했죠. He looks for living people.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 하고 he looks for living people. 그다음에 사람의 피부를 문다도 있었죠. 그렇죠? 어디 있었냐? He bites living people's skin. 이거 living people's 대신 왔다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하고 he bites their skin. 이외에도 뭐 he eats living people's brains and flesh. 뇌와 살을 먹는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풀어봤습니다. 여기에 he not breathe like a human이 아니고 그는 사람처럼 숨쉬지 않는다니까 he doesn't breathe like a human 맞죠? 인간처럼 like a human 이렇게 고쳤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부분입니다. 쭉 볼까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 형광펜 표시해 주세요. 밑줄을 표시하든지. 다 하셨죠? 다 하신 분만 계속 따라옵니다. Dear Mrs. Brown, I'm Josh, a middle school student. 내가 가지고 있다, a problem.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그것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입니다. He is very funny. 그는 매우 웃겨요. He makes a lot of jokes. 그는 만든다 많은 농담을,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는 만든다 많은 농담을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농담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his friends and I. 이거 뭐 잘못 표시된 것 같아요.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At his jokes. 그의 친구들과 나는 웃는다, 많이. 뭐를 듣고? 그의 농담을 듣고서. 뭐, 요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의 농담에 란 뜻인데,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의 농담을 듣고서, 어찌? 많이. 뭐 한다? 웃는다. 친구들과 내가 마이클의 농담을 듣고 많이 웃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everybody likes Michael.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마이클을 좋아합니다. But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but 앞에는 긍정적인 내용 나왔죠. 근데 but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부정적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골칫거리가 친구 마이클이라고 했는데 뭐 여기에 he's very funny, he makes a lot of jokes,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at his jokes, everybody likes him은 좋은 내용이었는데 but부터 이제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But these days 그러나 요즘에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Okay. Make fun of는 통째로 외우라 했습니다. Make fun of는 놀리다란 뜻이었어요.
하다시고요. make는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나의 머리 스타일을 놀립니다. Michael says, 마이클이 말하기를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너의 머리는 못같이 보인다. 버섯처럼 보인다. 야, 너 머리 뭐 버섯 같아. I don't like it.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놀리는 게 마음에 안 들고요. So, 그래서 I say, 내가 말하기를 I feel bad. 나 기분 나빠. Because of your jokes. 너의 농담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Please stop. 제발 좀 그만해줘. 제발 좀 멈춰줘. But, 그러나 he only says. 그는 단지 얘기할 뿐입니다. It's just a joke, Josh. 아, 그거 그냥 농담일 뿐이야, 조시야. I'm very angry. 나 엄청 화가 나요.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Do he hate me? 이 부분도 틀렸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틀린 걸 바르게 표현하라는 얘기네요. 그가 나를 미워하는 걸까요? I need your advice. 저는 필요합니다. 당신의 충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ear Mrs. Brown. 자, 이 뜻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이게 편지글에 인사하는 말이죠. 편지글에서 인사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Dear 누구누구 편지 받는 사람이 Mrs. Brown이라는 거. 다음 자기소개합니다. I'm Josh. Okay. A middle school student.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나는 middle school student인 Josh예요. Okay. 이런 뜻이고요. 자기소개, 자기 이름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업이라 뭐 직업 같은 비슷한 거, 뭐 학생은 직업이라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이름과 하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a problem. 여기 있네요. 누가다?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골칫거리를.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도 그냥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되는데 할까요?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자, 이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이 둘 중 뭐냐? 두 가지 it 배웠죠? 그다음에 he is very funny. He makes a lot of jokes. 그래서 he's very funny. He makes 뭐 영어스럽게 해석을 쓰면 a lot of jokes 이런 뜻인데 농담을 많이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a lot of의 뜻은 많은 이란 뜻이고요. 농담은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복수형 여러 세 형태로 s를 붙였습니다. 여긴 does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는 거죠. he가 makes를 하니까. 만약에 내가 농담 많이 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I make a lot of jokes. 나는 농담 많이 해요. 근데 he니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쓰는 거. 그래서 뭐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틀렸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his friends and I가 뭐 한다? laugh 한다. 어찌? 많이? 무엇에? 그의 농담에? Everybody가 뭐 한다? Likes 한다. 누구를? 힘을. 그래서 그의 뭐야? 웃습니다. A lot. 어찌 많이. At his jokes. 그의 농담을 듣고 많이 웃어요. Everybody likes. 입니다. 힘. 그를. 여기에 힘은 마이클인데 목적격으로 왔죠. 주격이 아니고 마이클을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바르게 고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왜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냐 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ut 언제 these days 누가다 he makes fun of 무엇을 my hairstyle을 그러나 these days he makes fun of. 자, make fun of라고 외웠죠. make
fun of 하면 뭐 하다, 놀리다 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에 그가 놀리니까 마이클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하다시 make 속에 does가 들어가 있네요. My hairstyle. 그가 my hairstyle을 makes fun of 합니다. Okay. He says, 그가 말하기를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너의 머리가 머리카락은 야, 네 머리 버섯처럼 보여? 라고 말한대요. He says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ook이 아니고 does가 들어있는 looks인 이유 살펴보겠죠, 우리가. 다음에 I don't like it. 오케이, 뭐 이것도 알아볼까요? So, I say, I feel bad. Feel bad 해. Because of your jokes. Please stop. Okay, 그래서, I don't like. 저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I say,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Please stop.' 제발 멈춰. 여보, 요즘 많이 하더군요, 학생들. Okay. I don't like it. 그 다음에, but he only says, "It's just a joke, Joshy." 짜증 나겠네요. He only says. 그가 오직 말합니다 라는 말은 그는 이런 말만 계속 합니다. 다른 말 안 하고 only의 뜻이 뭐 이런 뜻이니까 오직 말한다고 다른 말 안 하고 이 말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It's just a joke, Josh. 조크야. 이런 말만 한다. 야, 그냥 농담일 뿐이잖아. 왜 그래? So I'm very angry because of this. Because of this.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냐는 거. 그 다음에 Do he hate me? 틀렸죠. 뭐 하고 싶은 말은 뭐 이런 말이겠네요. Do he hate? 그가 미워하나요? Me를 I need your advice. 저는 당신의 충고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편지 보낸 사람 조시라는 아이가 보낸 사람이 조시고 받는 사람이 누구다? 받는 사람이 미시즈 브라운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글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종류는 우리말로 알죠. 종류는 편지죠, 편지. 영어로는 letter죠, letter. letter 글이다, 편지 글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할 거. 뭐, 자기소개하는 겁니다. 이름 말했고, 하는 일 말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middle school student in 조시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 아시죠?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이번에 it은 인칭 대명사죠.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요. 그거는 뭐를 대신해서 왔다는 얘기고 앞에 나온 말 대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it은 필기해 두세요. 뭐 대신 왔다.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the problem 대신 왔죠. 뭐라고 해도 됩니까? 이거 그것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마이클입니다 라는 말 대신에 그 골칫거리는 이라고 하면 되니까 the problem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무 뜻 없는 is 아니고 인칭 대명사 그것이라고 하는 is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he makes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많이 얘기했습니다. 농담을 많이 한다.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의 친구들과 제가 웃는다라는 표현을 요렇게 했는데 지금 잘못됐죠. 자 우리 안만 주어 부분을 안만 길어봤자 해볼까요? 우리말로 보겠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웃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his friends and I 안만 길어봤자 뭐다? we죠 we. 그러면 당연히 원래 모습대로 해야 되겠죠. We laugh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웃어요. 그의 농담을 듣고서 We laugh a lot at his jokes. 그러니까 원래 문제대로 돌리면 요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이렇게 우리가 웃는다. 주어 부분이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위에요. 그러면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do가 들어있는 원래 모습 그대로 써야죠.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Everybody likes him 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everybody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이거 이렇게 할것 같은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중1 때 조심해야 될게 이겁니다. Everybody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말로 먼저 설명하면 그 또는 그와 그녀가 아니고요. 여기 그리고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남자 그리고 그 여자가 아니고요. 그 남자 또는 그 여자니까 얘는 everybody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안만 길어봤자 he and가 아니고 he or she예요. 자, 그 또는 그 남자가 웃는다. 그 여자 또는 그 남자가 웃는다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does가 들어가야 돼요. does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뜻이 모든 사람들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 they겠네. 모든 사람들이면 여러 명이잖아. 이러면서 they 해버리면,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verybody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he, she, it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 거 조심하세요. 단수예요, 단수. 그다음에 여기에 him은 누구 대신 왔다? Everybody likes 마이클이죠. 근데 he가 아니고 him인 이유는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죠. 그가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를 좋아한다라는 뜻의 목적격이 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얘가 있으면 틀렸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makes 돼 있는 이유, 마이클 대신 왔죠? 안만 길어봤자, 마이클 안만 길어봤자 보니까 he니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꼭 써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He says. 여기 보면 내가 말한다 할 때는 I say로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그가 말한다 할 때는 he says. 여기도 마찬가지. 너의 머리카락, 자, 너의 머리카락은 셀수 있다 없다, 셀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생각한다, 여럿으로 생각한다, 셀수 없으니까 하나로 생각해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Your hair.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your hairs가 아니잖아요, 그쵸? Your hair니까 너의 머리카락, 다시 말해, it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꼭 써야 됩니다. Your hair look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Your hair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looks. Your hair looks. 또 뭐뭐처럼이죠. Like a mushroom 버섯처럼 보인다. 알겠습니까? I don't like it.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기에 그것은 뭐다? 뭐 우리말로 풀어보면. 저는 마이클이 내 머리카락이 무엇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까. 이거 원래대로 하면 That he says my hair looks like a mushroom.
그럼이었어요. I don't like that he says my hair looks like a mushroom. 저는 그가 내 머리카락이 버섯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였어요. 와우. 그렇죠. 이렇게 길어봤자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까. 막 길어봤자 이시고. 그렇죠. 얘도 어이구 얼마나 고마워요. 이 그렇죠. 이시 이렇게 긴 말을 이렇게 엄마야 우리말로 써야 되네. 저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어휴, 이씨 정말 고맙죠. 하마터면 이렇게 할 뻔했다니까. I don't like that he says my hairstyle looks like a mushroom. 할 뻔했는데 얘를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로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I feel bad. 자, 이번에는 feel이 느끼다라는 하다시인데 he, she, it이 아니고 I니까 do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대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because of your jokes, 너의 농담들 때문에 라는 뜻이고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기분 나쁘다? Why do you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Please stop. 오케이. 그다음에 but he only says, 그러나 그가 오직 말하기를 it's just a jokes. Joke, Josh. 그건 그냥 농담일 뿐이야. 네 머리카락, 이 잇은 또뭐 대신 왔냐? 너의 머리카락이 버섯처럼 보인다는 것은 그냥 농담이야니까. 얘뭐 대신 왔는지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That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Is just a joke. That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is just a joke. 네 머리카락이 그냥 버섯처럼 보인다는 것은 그냥 농담일 뿐이야. 라는 말. 이긴 말을, 어이구. 길 가다가 인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그건 그냥 농담일 뿐이야. 그리고 이 it은 아무 뜻없는 it이 아니고, 비인칭 주어가 아니고, 인칭 대명사 it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I'm very angry. 나 엄청 화가 나요.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자, 이번엔 이것이 뭐냐? 아, 우리말 먼저. 이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난다는 것은 그가 그것이 그냥 농담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니까. Because he only says it's just a joke. 대신 왔어요. I'm very angry because he only says it's just a joke. 나는 매우 화가 납니다. 그가 그냥 그건 농담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this도 고맙죠. 뭔가 대신 쓸수 있는 말들 항상 고맙습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틀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가 미워한다라는 표현이었으면 he hates로 미워하다는 hate 속에 does가 들어있죠. 근데 예를 가지고 그가 미워하니라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does he hate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두가 아니고 Does he hate me? 이렇게 해야지 그가 미워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 말이 되겠죠. 하다시 hate 속에 does가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여기 왔습니다. Does he hate me? I need your advice. 당신의 충고가 필요 need 필요로 하다라는 하다시고 이번에는 내가 필요하니까 he, she, it이 아니니까 두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대로 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특히 조심해야 될 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한다 할 때, everybody가 뜻이 모든 사람들이지만 얘는 he나 she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조씨의 고민으로 알맞은 것은 조씨가 유머 감각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가장 친한 친구와 싸웠습니까? 싸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친한 친구가 놀리는 거. 친한 친구 마이클이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이라고 makes fun of 했죠. He makes fun of. 여기 보면,
These days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내 머리 스타일을 놀려요. 뭐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고요. 새로운 머리 모양이 자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그 뭐야 마이클이 놀린다는 내용만 나오지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 머리 스타일이 안뭐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3번이고요. 그다음에 A와 B는 바르게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his friends and I 그의 친구들과 나 다시 말해 우리 위죠. 그러면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원래 형태대로 left 써야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도 그가 나를 미워하나요? 할 때는 does he hate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left가 돼야 되고 we left이기 때문에 앞에 we이기 때문이다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does he hate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